국립공원 지리산의 유서 깊은 사찰인 대원사 계곡에 명품 생태 탐방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는 15일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계곡의 절경을 바로 옆에서 느낄 수 있는 지리산 생태 탐방로를 최강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한 제일의 탁족처라고 불리는 지리산 대원사 계곡입니다. 최고의 비경을 배경 삼아 발을 담그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에 산천군과 지리산 국립공원이 국도비 50억 원을 투입해 명품 생태 탐방로를 조성했습니다. 계곡 입구에서 대원사를 거쳐 유평마을에 이르는 전체 길이 3.5km 코스입니다. 탐방로는 계곡의 아름다움을 바로 옆에서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대원사 앞 길이 58m의 다리는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다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사도가 완만해 노약자도 큰 불편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공기도 좋죠. 공기도 좋고 와서 자주 와보고 싶습니다. 이 탐방로가 여태 이런 게 없었는데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구간은 기존 도로를 넓혀서 만들었습니다. 경사가 진 곳에는 바닥재를 깔아 미끄럼 방지와 흙의 유실을 막도록 시공됐습니다. 코코넛 열매의 그 껍질을 벗겨서 그 우수에 의한 유실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흙이 유실되지 말라고 설치한 재질입니다. 3.5km의 탐방로를 왕복하는 데는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리산 대원사 생태 탐방로는 이번 주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KNN 최광수입니다.